안녕하세요. 기타 프랙입니다. 오늘은 기타 솔로 연주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밴딩을 함께 연습해 봅시다. 오늘은 온음을 올리는 온음 밴딩과 반음을 올리는 반음 밴딩, 그리고 밴딩을 여러 방면으로 이용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손가락으로 8번 프렛 2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7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1번 손가락은 6번 프렛입니다. 1번과 2번 손가락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타는 이쪽 방향에서 누른 손가락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1번과 2번 손가락은 밴딩을 더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거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G음을 소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세 손가락을 위쪽 방향으로 올려봅시다. 이것이 바로 기타의 밴딩입니다. 줄을 올릴 때 나는 소리는 A음이 나야 합니다. 3번 손가락이 G음을 누르고 있지만 밴딩을 할 때는 그 다음 음인 A음이 소리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G에서 밴딩을 할 때는 A음이 나야 하고, 만약 A를 누른 상태에서 밴딩을 해야 한다면 B음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B는 D플랫 음이 나야 합니다.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밴딩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이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밴딩을 해보도록 합시다. 3번 손가락으로 8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1번과 2번 손가락은 누르고 있는 손가락 옆에 둡니다. 1번과 2번 손가락은 밴딩을 할 때 편하고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A음의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줄을 올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주세요. 밴딩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 역시 밴딩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저 손가락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해서 약간 손목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식으로 밴딩을 해줘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손에 어떤 포지션이 가장 편한지 연구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음 밴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했던 방식과 왼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소리가 나는 것이 이번에는 반 정도만 올리는 소리를 내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시로 음을 확인해 가면서 밴딩을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밴딩은 보통 1번, 2번, 3번 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윗줄에서 사용을 해도 무방을 합니다. 하지만 5번 줄과 6번 줄은 잘 사용하지 않고 아래로 내리는 그런 밴딩을 사용하는데 일단은 1번과 2번, 3번 줄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방식의 밴딩을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위로 올리는 것이 된다면 아래로 내리는 것은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밴딩을 하면 기타 줄이 금방 쉽게 풀리기 때문에 수시로 튜너를 이용해 튜닝을 해주면서 그렇게 밴딩을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밴딩의 뉘앙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직하게 이렇게 밴딩을 했었는데요. 실제 연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죠. 반음 밴딩과 오음 밴딩을 섞어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약간의 시간차를 줘서 위로 올리는 밴딩을 실제 연주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감과 동시에 계속 오른손 피킹을 하면서 올리는 경우와 반대인 피킹을 하면서 내리는 경우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밴딩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해서 하는 밴딩도 실제 연주에서는 사용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밴딩을 연습해 주세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직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는 밴딩과 반음 밴딩, 그리고 밴딩을 여러 방면으로 이용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연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